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국내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방산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난리입니다. 근데 K방산이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만 자화자찬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보려면 K방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추세를 보면 돼요. 근데 진짜입니다. 2021년,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 그 K방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이 8%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23%를 거의 3배로 팍 늘어났어요. 이거는 세계가 보기에도 앞으로 K방산이 앞날이 밝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미래 리서치가 K방산에 대한 어떤 비전을 분석했는데, 4세대 무기에서 K방산이 세계 정상을 몇 개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미래에셋 그 보고서는 세계적인 군사정보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그리고 영국의 제인의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분석했습니다. 우선 보면은 K9 자진포 있지 않습니까?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2032년이 되면은 K9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가량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역시 K9 자주포하고 몇 년 전까지만 싸우던 게 이제 독일의 라인 메탈 아닙니까? 2015년만 해도 독일의 라인 메탈이 세계 1위로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데 2032년에 가면 2%대로 툭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냉전 종식 후에 독일이 군사 이 산업에 대한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한 어떤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주력 전차인 우리 케이트 흑표 전차가 세계에서 2등으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2032년이면 1등은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아브라함스 전차죠. 그러면서 이제 케이트 흑표 전차가 세계 시장의 30%를 먹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천궁2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이 천궁2 미사일이 놀랍게도 뭐 이건 좀 우리 국내 그 분석기에 너무 장밋빛으로 봤는지도 모르는데 2032년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능가했고 세계 시장 22.7%를 먹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20.5%, 러시아의 S-400이 17.8%를 차지한다고 전망하고 경전 두 개 있지 않습니까? FA-50 이것도 록히드 마르틴의 경전축인 F-16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록히드 마르틴은 못 따라가지만 뭐 한 25% 차지하면서 세계 2등을 유지한다 그럽니다. 거기다 이제 경전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양산 결정한 KF-21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이제 수출에 대박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K방산 수주잔고가 2020년 불과 4년 전만 해도 70조 원에 불과했는데 150조 원으로 확 두 배 이상 뛰었죠. 참고로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한 84개가 있는데 이걸 다 합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4대 방산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그리고 카이의 그 수주잔고와 영업실적을 보면 놀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우리 국내 그 4대 방산업체가 수출 기업으로 도약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거를 가장 쉽게 반증하는 것이 저 카이에 대한 저 도표입니다. 자, 그 카이가 2021년에 보면은 거의 72%의 국내 내수였어요. 우리 국군한테 이렇게 이 전투기나 이 어떤 수송기 납품하는 거고, 수출은 8.5%밖에 안 됐습니다. 매출이. 그런데 이제 폴란드에서 대박 터지고 말레이시아에 뭐 18대 그 이 FA-50 수출하고 그러면서 작년에는 수출 비중이 특히 전투기 수출 비중이 27.6% 확 늘어나고 기존에 수출하던 보잉이나 에어버스 계열에 수출하는 것도 합쳐갖고 완전히 반 정도가 수출하니까 국내 방산이 수출 산업으로 도약하면은 우리가 매출이 획기적으로 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하나 아이로스페이스 똑같죠. K9 대박치고 저 천무하니까 금년도 2사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두 배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K방산이 금년에는 뭐 적게는 30조부터 많게는 53조 원까지 수출할 거라는 전망인데, 여러분 2020년까지 평균 우리 K방산의 연 수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30억 불이었어요.
우리 한화는 한 3조 원 정도였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지금의 어떤 수출 기대치의 10분의 1, 20분의 1이었습니다. 놀랍게 K방산이 도약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제 우리가 대박 기대하는 게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지금 뭐 최종급 뭐 결정 단계에 들어가는데, K9 자주포 54문에 한 1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신궁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블린 비슷하게 이렇게 개 휴대용 그 미사일이 54개 1230억 원인데, 이게 이제 7월 초되면 이제 루마니아가 최종 결정한데, 뭐 거의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이 중요한 그 무기 시장이에요. 근데 이 중동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하고 관계가 미묘하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슬며시 낮추고 있어요.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에 대한 그 이 무기 수입 비중이 66%인데 57% 사실 낮추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하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요걸 맺으면은 무기 수출하는데 대박입니다. 왜냐하면은 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미국이나 그 유럽,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런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상을 안 맺었으니까 우리 K-방산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몇 년 전에 청궁2 4조 2천억 원어치 수출했는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우리나라 그 차세대 그 헬기인 수리온 헬기 이제 뭐 수입하려고 고개 까딱까딱 거리고 있는 것 같고, 사우디도 또 뭐 작년 11월에 4조 원 규모의 청공투 수출하지 않습니까? 이 청공투 얘가 아주 재밌어요. 이게 실제로 사우디에서 이렇게 쏴 보니까 패트로이트보다 명중률이 더 좋대요. 이런 패트로이트 미사일은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까지 더구만 모래 뭐 먼지고 휘날리는 어떤 부품이나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청공투는 가서 그냥 맞췄다고 그럽니다. 또 캐나다가 날렸습니다. 캐나다가 이 재래식잠수함 12척을 교환하려는데 한 3,000톤급을 요구하나 봅니다. 좀 잠수함층이 큰 거거든요. 2개월 수주하면 12척 수주하면 60조 원인데, 지금 여기 뭐 잠수함 하면 독일 아닙니까?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이 막 달라붙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우리나라 콘소시엄하고 일본이 미쯔비시하고 가와사키하고 콘소시엄을 붙었는데, 지금 뭐 외신이 보도하면 둘이 이렇게 경쟁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우리 K 그 잠수함이 결정적으로 위한 게 인도네시아에 우리 2011년에 수출한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3,000톤급 하면 도산 안창호함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K방산이 맹일었잖아요. 이 도산 안창호함이 저게 대단한 거예요. 그 SLBM을 탑재해갖고 이렇게 수중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그 다음에 2021년에 우리 해군에 인도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실전으로 써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 해외에 수출해본 경험하고 실제 우리 해군이 3,000톤급 잠수함을 운행한 측면에서는, 일본 콘소시엄보다 우리 K잠수함이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이 K방산이 이렇게 반짝하는 게 이게 잠시야.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이 미래에셋 보고서, 그 뭐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를 기출한 이런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2032년까지 K2 우리 주력 전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2600대 정도를 더 이 세계적인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가 시장 규모가 66조예요. 66조. 이거 우리가 일본만 먹어도 몇십 조 먹는 거고, 근데 K9 자주포도 한 3,000문이 세계적인 수요가 있을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2조. 근데 이거 70%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 뭐, 한 30조 먹는 거예요. 증권사 그 리서치 센터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할 거는 약간 장밋빛으로 오버하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방산이 미국, 독일, 프랑스 어깨를 나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출 대상국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4개국에 불과했어요. 이제 주요 수출 대상국 말하는 겁니다.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 있는데, 이거 2년 사이에 12개국으로 확 늘어났죠. 뭐, 폴란드, 루마니아, 뭐, 노르웨이로 확 늘어났고, 그 다음에 주요 수출 무기도, 뭐, 옛날에는 뭐, 잠수함, 뭐, 초계함 이런 거 있는데, 6개에서
12개로 늘어났는데 뭐 별의별 거 다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신궁 휴대용 미사일, 천무 다연장 로켓 포, K9 자주포, 그다음에 에이사 레이더. 저거 뒤에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최신 그 우리나라 수출 유망 그 무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사진은 얼마 전에 HD 현대조선 울산 본사에서 이제 필리핀 초계함 미겔 말바로호를 진수하는데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필리핀에 국방부 장관, 합참부장, 해군총무처장 다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내년에 이렇게 인수하는데 저 미겔 말바로 초계함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저기 우리나라 최신 기술인 대함미사일인데 이게 수직 발사대를 준 겁니다. 이건 이지스함이 있는 수직 발사대 미사일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자랑하는 A3 미사일을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페루하고 호주하고 사우디,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이거 살까 말까 이렇게 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K방산 도약의 비결이 뭐냐? 제일 첫 번째, 땡큐, 푸틴이죠. 푸틴이 그냥 2년 전에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맹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이제 무기 맹길 필요 없다. 우리 뭐 무기 이렇게 국방력 강할 필요 없다고 뭐 유럽 거의 모든 나라 손 놨잖아요. 독일, 프랑스가 손 놨는데 어이구 뭐 우크라이나가 당하러 보니까 어이 큰일 났다 그러고 특히 뭐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나라가 소련을 갖고 오니까 난리 쳐갖고 국방비를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갑자기 무기라는 게 갑자기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 무기를 조달할 수 있는 데가 K방산이니까 뭐 폴란드, 뭐, 루마니아가 우리한테 달려오니까, 생겨 푸틴. 또, 그래프를 보세요. 푸틴 덕분에 폭증하는 세계 방산 수요인데,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는 2021년 2월 이후에 그냥 놀랍게 그 세계적인 방산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산은요, 그 독점적인 수요자가 있어요. 정부입니다. 그 나라 군대입니다. 그 나라 군대가 안 사주면은 어느 나라든지 방위 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그 나라 방위 산업체가 이게 무기를 안 살려고 그러죠. 아, 자기 나라 군대가 자기 나라 그 이 무기를 안 사는데 왜 우리가 무기 사는데 안 되니까 일단 자기 나라 군대가 많이 사줘야 돼요. 많이 사주기 위해서는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높은 나라야지만 이게 방위산업 육성이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이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는 당연히 미국으로 3.5%고 나토는 1%대에서 후들후들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소련 붕괴 후에 손을 놨기 때문에 근데 뭐 나토도 2% 목표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비중이 2.7%니까 꾸준하게 방위산업체에서 맹기는 무기를 신형무기를 사줄 국내 수요가 있었던 거죠. 저 사진 보세요. 평양이 미사일 딜이 쏴대고 방사포 휴대성 군사에 배치하고 난리치니까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증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봐도 70년간 100만 대군이 양측이 100만 대군이 군사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은 나라는 한반도밖에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국내 제조업이 영업이익 비중이 평균 7%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수출 산업 하기 전에 국내 방산이 영업이익 비중이 3 내지 4%대로 제조업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 대박 치기 전에는 몇십 년 동안 국내 방산이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어 있는 나라들은 그 방산의 원천 기술이 미국 건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방산 기술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미국 기술뿐만 아니라 러시아 기술, 독일 기술이 다 와 있어요. 우리 그 뭐 FA-50 경전투기 저거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기술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두 번째 저 우리 뭐 흑표전차, K9 자주포가 이렇게 뭐 인도 쪽에서 이렇게 뭐 실제로 중국 K9 자주포 해보니까 정확히 떨어지더래요. 왜냐면 이게 자주포는 한번 빵 쏜 반동 때문에 쏜 지점에 정확히 떨어지기가 힘든데 여기 특수 충격 흡수하는 어떤 장치가 있고 K2급전차도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 이렇게 높이를 높였다 낮췄다 하잖아요. 이런 그 원천 기술의 중요한 것이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서 왔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막 소련의 방산업체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나라가 소련 구소련에 돈 주면서 뭐 돈 대신 소련의 어떤 첨단 방산 기술을 많이 받아왔고 그거는 뭐 우리가 흡수하고 뭐 자체 기술 개발하고 발전시킨 결실인 거니까 우리나라 어떤 이 방산 기술이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 하면은 우리나라가 왜 경쟁력이 있다면 이건 제가 잠수함 함장을 하신 해군 제조관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초기 단계 80년대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잠수함 기술을 달라고 굉장히 부탁했는데 미국이 안 줬대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안 주니까 독일에 우리가 접근해갖고 독일 기업이 우리한테 이 잠수함 기술을 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미국이 잠수함 기술을 안 준 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뭐 세계가 다 알다시피 잠수함 기술하면 독일이 최고 아닙니까? 이런 어떤 재미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산 전문가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요새 하이텍 무기 우리가 이제 파는 건 미사일, 뭐 K9 자주포, 뭐 경전 투지 모두가 이 통합 전투 시스템이 됩니다.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옛날 대선은 배 위에 있는 함포를 살 때 사람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서 손으로 방아쇠 당기면 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모든 함포든지 모든 미사일인지 무기는 사람이 방아쇠를 당겨내고 속에서 컴퓨터로 원격 조종을 하는데 요걸 통합 전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면 또 대한민국 1등이잖아. 여기서 결정적인 게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고 또 IT 강국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어떤 첨단 하이텍 쪽에 차세대 그 무기 수주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그 사이 무기 살 때 비행기나 무슨 뭐 구축함 살 때 그냥 사지 않았대요. 철저한 절충 교육을 했답니다. 이거는 그 방산 분야의 전문 용어로 옵셋 트레이드를 했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한테 록히드 마틴한테 그래 너희 미국 비행기 살게 그 대신 일정 부분은 기술 이전 해줘. 그 다음에 또 한국이 맹긴 비행기 부품을 너희 록히드 마틴에서 써줘. 보잉사에서 써줘. 그리고 우리가 뭐 50대 사면 그 중에 뭐 20대는 한국하고 록히드 마틴 공동 생산하다면 철저한 절충 교육을 해가지고 이게 성공한 겁니다. 옆에 보시면은 카이가 지금 보잉에 이렇게 상당 부분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절충 교육의 어떤 그 결실로서 그 보잉 비행기나 전투기에 들어가는 일부 동체 일부 이런 거 뭐 부품을 카이가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충 교육을 할 때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드리니까 F-35 스텔스 전투기 40개를 살 때 록히드 마틴은 그래 절충 교육 조건으로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주겠다 그랬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노 못 주겠다고 틀어버렸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 미국 정부는 최우방 일본이나 뭐 프랑스 같은 나라한테도 이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K방산이 열받으니까 미국이 안 줘? 그래갖고 그 사이 몇 년 동안 꾸작꾸작 해갖고 이 에이사를 자체 개발했는데 이게 지금 공군하고 해군 쪽 전문가들이 이게 앞으로 K방산이 뻗어나가는데 대박을 친다는 겁니다. 앞으로 차세대 전투에서는 레이더가 멀리서 적군보다 멀리서 빨리 잡아내갖고 쏘면 이게 이거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에이사 레이더는 구형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는 레이더하고 따라서 360도를 동시에 탐지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어드밴티지인데 이거를 우리 K방산이 자체 개발해갖고 이 에이사 레이더의 안테나는 벌써 이태리부에 수출하고 추진하고 있답니다. 오늘 K방산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우리나라 경제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좋은 부분이 더 많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업인 우리 엔지니어 기술자 노동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도 원더풀이고 K방산 K산업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